하이카로 도로를 수호하는 교통경찰 문성준 경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일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교통경찰을 하고 있는 문성준 경위입니다. 아, 일단 저기 표정이 눈 주위가 좀 약간 이렇게 붉게 부어오르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예. 긴장이 되면은 네, 이게 나타나는 사람마다의 그 이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네. 업무들을 좀 하시는 겁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차고지에 가서 오토바이를 꺼내서 출근길 교통 관리하고요. 차량들 꼬리물기라고 네. 하잖아요. 이렇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막 차량 흐름이 뒤엉키는. 네네네. 근데 이제 막 엉망진창이에요. 네. 근데 경찰관께서 딱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 이후에는 대로에 나가서 법규 위반자 단속 위주로 예, 단속 근무를 하고 112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112 신고 처리 같이 나가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백신 수송 업무를 예, 아, 같이 돕기도 예, 하시고 예, 같이 하고 지금 입고 계신 게 평소에 근무하시는 근무복인가요? 예, 저희 일반 경찰관들은 보통 이 한색이 아닌 남청색 맞아요. 어두색 계열의 근무복을 입는데요.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아무래도 사거리에서 좀 더 확인하기가 쉽게 하얀색 근무복을 입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백 조끼 이게 그냥 조끼가 아니라 에어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끼예요. 이게요? 아, 네. 어떻게요? 이 EV가 오토바이하고 연결이 되는 부위인데 떨어지는 순간 부풀어. 예. 가스도 있어서 이 가스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위가 전부 공기가 차. 아 그래서 이걸 입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신발도 이게 안전화. 네. 신발도 저희한테 나온 부츠인데요. 이게 발목하고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 근데 신발 되게 멋있네요 이거. 아니요, 사이카가 사실 이것도 엄청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제가 원래 타던 오토바이는 하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인데요. 아, 네. 그거는 1690cc였고요. 네. 작년 11월에 드디어 새 차가 나왔어요. 아, 새 차가 나왔습니까? 네. 월류사에서 나온 오토바이인데 1250cc짜리 오토바이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타다가 이렇게 좀 바꾸시니까. 보통 그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아당당당당당당. 예. 하리데이비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맛을 타는 오토바이예요. 아당당당. 예. 뭐 클러치 변속도 진짜 툭툭하게 막 들어가는 그런 무거운 맛을 타는 거고 지금 제가 타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 좀 편해서. 소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좀 BMW? 그냥 되게 조용합니다. 제가 단속할 때도 앞에 이제 위반자가 제가 따라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네. 아, 시동 걸 때만 두둥. 예. 최대 시속이 지금 타는 오토바이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매뉴얼 상에는 200킬로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로 네. 200km 달리는 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어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구 도주 차량 같은 거 오토바이 따라가는 거 그 진짜 그 시속이 엄청난 거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근데 이 무섭다고 하는 순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차하는 순간 네. 그 요즘 또 그 큰 오토바이들은 무게가 또 굉장히 네네네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제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300kg가 넘고요, 무게가. 그리고 이전에 탔던 하리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400kg가 넘는 오토바이였어요. 이게 그냥 연습 삼아서 넘어뜨리고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힘들게 일으키는데 이게 막상 도로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냥 세워져요. 그냥 세워진다고요? 네.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또 그 참 이상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통경찰들 사이카를 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그 선글라스 끼시고 네. 아, 여기 이제 헬멧 예, 딱 쓰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멋있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움찔한다 그럴까? 보는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왜냐면 예를 네.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네. 어 나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요? 어, 내가 뭐 신호 위반했나? 네. 저 움찔하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제가 사이카 타는 이유예요. 왜요? 이렇게 사이카를 타는 순간 네.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저를 바라본다는 의식 예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좀 더 신경 써서 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 주의도 환기가 아, 주의 환기 되니까. 예,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도로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아. 그러니까 뭐 주의 환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도로에 모든 분들이 나를 쳐다본다라는 내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한 줄로 요약하면 교통경찰의 꽃은 사이카다. 아. 이 사이카를 타는 경찰관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일산 동부 경찰서에 저 혼자 타고 있고요. 아, 혼자예요? 네, 저 혼자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럼 이거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사이카 타려면? 요즘에 젊은 직원들은 좀 기피를 하는 오히려요? 예. 왜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게 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예, 자리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기피를 하시는군요. 네, 뭐 지원자가 없으면 진짜 전화해서 지원자 마련도 하고 막. 아, 그 정도로요? 예, 그 정도. 하루 중에 또 가장 바쁠 때가 좀 어떤 시간대인지. 보통 출퇴근 교통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바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저한테 가장 바쁜 시간은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왜 그때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 그 라이더분들께서 네. 네. 고객을 위해서 한다지만 법규 위반이 좀 많고 사고 이게 워낙에 급하게 또 네. 하시다 보면 네. 지난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2만 1천여 건의 사고로 520여 명이 숨져 사망자가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사고는 보호할 수 있는 게 헬멧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꼭 안전모 착용률을 100%로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침 11시에 안전모 단속을 한 번을 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 정도만 듣고 전 퇴근을 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그분이셨는데 네. 그분은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다고 하면 그분이 헬멧을 더 쓰셨을 거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좀. 사이카를 모시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도 조금 경희님도 네.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웨빈이 방안을 하셔서 자유로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자동차 전용도로 네. 그 에스코트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요? 예. 이 상황에서 진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겠구나. 시동 꺼지면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갓길로도 못 가고 1차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겨우겨우 뭐 1, 20km까지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는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멈추려고 하는 순간 시동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멈췄거든요. 그때 견인차를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2시간을 기다렸어. 1차로 안쪽 갓길에 혼자 서서 견인차에 오토바이를 태우고 저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앞에 타고 네.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에스코트 하는 데서 중도 빠지게 됐고 나머지 직원들이 마무리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두 시간 동안 제가 서 있으면서 되게 왜 이렇게 자신이 처량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네. 사이카와 내가 함께 돼 있을 네. 때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또 네, 맞아. 아, 근데 내가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아니 근데 이제 경위님께서 이제 기본 임무 외에도 긴급 출동하는 응급차나 소방차 길을 터주는 일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교통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까? 기본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우연하기에 그게 생각이 나서 시행을 하기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구급차가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전도가 되면서 구급대원분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셨는데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부딪혀 나동그라집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온 구급대원은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다른 대원도 기어서까지 몸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구하려던 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였습니다. 본인도 많이 다치셨을 텐데 환자분을 챙기시면서 그 수신호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게 했고요. 진짜 시속 120, 130 막 달리는 구급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아 저건 진짜 심정지 아니면 중증 외상 환자 진짜 긴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아 무조건 저기 따라가야지. 무조건 가서 안전하게 병원 도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부터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 소방차 길 터주기를 처음 초창기에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소방차 가니까 무작정 붙긴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가 제 옆에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위반하는 사람인가라고 처음에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배달 오토바이가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제가 통제를 하면은 이어서 통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현장까지 무사히 갔었고 그분은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하던 중이어서 좀 자리를 떠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먼저 받았어요. 그분이 연락처를 받아서 지금도 그 배달원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 정발산동 사는 윤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대화동에서 피자를 싣고 덕이동을 가던 도중에 덕이동 공장이었는데요. 연기가 자욱하게 많이 나고 공장에서 그냥 소방차가 앞차 때문에 못 가니까 사이카 운전하고 있는 교통경찰 형을 봤는데 혼자 길터주기가 벅차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줄까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그때 피자를 싣고 고객님한테 갔는데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 제가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손님이. 가끔 이제 신호등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좀 위급한 상황에 내려서 하실 때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좀 때로는 무서울 때 좀 있지 않으실까요?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에서 이제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통행에 불편하다거나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맞아요. 확률이 그렇죠. 되게 높아요. 거기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해서 제가 5차선에서 1차선까지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면서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통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제 뒤에 따르는 그 시민분들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근무하면서 경위님이 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가 말한다는 거는 어느 분이 위반해서 제가 단속할 때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네. 해서 그건 우리 선생님. 그게 제 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전모험 미착용 단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뒤에 신호위반 하셨고요.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경위님. 제가 이제 딱 위반을 했어요. 아, 해서 그거 한번 딱 보여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5조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좀 해주십시오. 아 근데 제가 이게 노란불에서 막 바뀔 때 멈출 순 없잖아요. 네. 그 뒤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사고 날 수. 그래서 그냥 간 건데. 우리 선생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렇게 노란불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 뭐? 와 아니, 정말 잘못했는데요? 아니 이런. 아 예 예. 예. 여기 가상 계좌 있고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도로교통법 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으로. 아니 근데 갑자기 경위님. 아니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혹시 뭐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오셨는데 딱 걸렸어요. 아, 저 어? 화곡중학교 너 걔 아니야? 나야 나 세호 세호.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오랜만. 야 미안하다. 나 진짜 너무 아, 나 왜 이래서 경찰 됐다고 했더니 여기서 만나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학연 지원 일단 다 배제입니다. 아. 예. 네. 면허증 받고 통고처분 스티커 주고. 연락처를 경인님 삼촌 만났어요. 삼촌. 네. 삼촌. 삼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야, 여기 아 삼촌 만나도 학연 지원 다 배제. 나중에 조카한테 용돈을 그만큼 제가 더 주더라도. 아 그러면 정말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은사님이.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됐다네. 그러면은 걔도 한다고 하겠지만 스티커는 발부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제 돈을 내야죠. 아. 그, 그럼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네. 사모님을 만나서 여보 어 자기야 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 저한테도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자기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예. 아 그것도 당연히 발부하고 제가 내야죠 제 돈으로. 아 예. 아니 그 저기 반대로 좀 경위님이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이제 듣는 말은 그분이 단속을 당하시고 가실 때예요. 뭐 진짜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아이, 솔직히 본인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는요 뭐 그 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거리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네 신호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지? 내가 청와대 인권위에 싹 다 고발할 거야. 너네 과장 이름이 권명철 맞지? 나랑 아삼육인데. 모르겠다. 우리 경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